있고, 일단은 이 면발이 퍼지기 전에 이거 뭐지? 어? 아, 탕수육 소스 이렇게. 이게 미니 탕수육이에요. 일반 이게 세트라서. 뭐야? 아, 간장 매운맛. 어, 오케이. 껌. 자, 일단은 이 국물을 넣기 전에 이 면을 일단은 면을 넣어주고, 오케이, 넣어주고, 자, 여기다가 이제 국물을 넣으면 될 건데요. 넘칠 것 같으니까 다 넣진 않습니다. 다 넣으면은 아마 넘치지 싶어. 아따. 일단은 국물을 넣어주고, 자, 건더기도 투척을 합시다. 이거 콩합은 미리 내용물을 빼놓자고. 내용물을 이쪽으로 걸려있네. 여기 또 또 비오는 날에 이렇게 배달 와주신 배달부 분에게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감사를 드리며 맛있게 먹겠습니다. 걸어서 개도 있거든. 근데 개는 아마 국물이 다 빠졌을 거야. 이런 개가 들어있는데 지금 안에 살이 없어. 지금 다 국물로 우러난 거지 이미. 아마 국물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아요. 게산물이 들어있으면 국물이 진짜 맛있거든. 이거 무슨 짬뽕이냐고요? 이게 무슨 짬뽕이었지? 1인 짬뽕 세트인데 홍짬뽕이랑 탕수육. 홍짬뽕? 맛을 보겠습니다.
맛있어. 합격. 일단 국물 건더기 합격이고요. 면발에서 약간 마이너스가 들어갔는데 이게 배달이라 어쩔 수 없어요. 면발이 이제 표면이 살짝 흐물해졌는데 그거는 이제 배달이라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근데 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짬뽕이 아닌가. 아 홍짬뽕이요. 홍짬뽕 맛있습니다. 이 정도면 합격. 너무 맛있고. 아 면발 따로 줬어요. 근데 그래도 이제 배달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지. 아 국물이 끝내준다 여기. 그리고 여기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 게 국물 많이 줘. 나 이거 진짜 엄청난 메리트라고 생각해. 원래 짬뽕 배달시키면 건더기 많은 건 좋은데 국물이 좀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국물 많이 줘. 이건 진짜 좋은 거야. 어, 광고 아닙니다. 어, 남은 국물에 나중에 밥 말아 먹어도 돼. 그래서 이제 예전에 내가 짬뽕 시켜 먹으면 항상 국물이 부족해서 뭔가 답답했거든. 그런 갈증을 시원하게 해소해 주지 않았나. 아 탕수육은 나중에 이틀하려고. 이거 지금 못 먹을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먹고 생각해 볼게. 여러분 가급적이면 가까운 데서 시키세요. 아까 배달 오신 분 보니까 좀 되게 고생 많이 하신 것 같더라고. 아니, 흠뻑 비에 젖어가지고. 근데 이거 국물용 해물이라 이거는 살이 거의 없어. 아. 아. 어 매콤하네. 맵기도 딱 내가 좋아하는 그 정도 맵기? 그렇게 맵지도 않고 그렇게 안 맵지도 않고 근데 좀 매운 수준인 것 같아. 이거 신라면 정도보다 매운 것 같아요. 홍짬뽕이니까 매운 거 좀 잘 못 드시는 분은 이거보다는 좀 덜 매운 맛을 시키시는 게. 컵이 어딨냐? 컵이 지금 거실에 있어요. 아까 보니까 홍고추 들어있더라고. 보여줘? 이렇게 홍고추 들어있더라고. 어. 그래서 이제 이런 거 시키실 때는 저처럼 집에 이런 그릇 하나 있으면 아주 좋아. 이거 다이소에서 얼마 줬지? 이거 3,000원 줬나 5,000원 줬나 그 정도면 살 수 있어. 이거 스테인레스 그릇.
5,000원? 아마 5,000원 있던 것 같아. 진짜 크나다 이거. 이거 숙취로 제격이겠는데? 숙취해소로? 그리고 이 그릇이 좋은 게 이게 아마 이중 구조로 돼 있나 아마 그럴 거야. 그러니까 이게 쉽게 식거나 근데 쉽게 이제 미지근해지지 않는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걸 건데 아마 그치? 이렇게 잡아도 안 뜨거. 광고 아니라고. 아, 정신이 좀 든다. 아, 약간 배고파서 기절할 뻔했네, 그냥. 사실 낮에 아무것도 안 먹은 건 아닌데 이제 한 오전에 일어나서 먹고 또 잤거든. 밥을 한 숟갈 먹고. 근데 배고플 때 됐지. 천천히 먹자. 너무 급하게 먹으니까. 너무 급하게 먹으면 안 돼. 아, 그동안 이제 인맥 좀 확인 좀 하고. 어떤 부분 때문에 벤이 됐나요? 이분은 또 어떤 부분 때문에 벤이 됐어? 어디 한번 확인을 해볼까? 메시지. 이게 창이 작아. 이게 화면이 이렇게 이분은 이제 잘못 벤을 당하신 것 같은데 아까 아 이거 은근 맵네. 이게 홍고추가 들어가서 그런지. 그리고 아까 제가 면발 좀 겉에가 흐물흐물하다 했는데 생각보다 그렇진 않네요. 또 이 먹다 보니까 면발이 완전히 퍼지지는 않아. 그냥 원래 이 집의 특색인 것 같아. 좀 약간 부드러운 면발 같은 느낌. 근데 그 데스 스트랜딩 게임 여러분 보셨죠? 어떻게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데스 스트랜딩
지금 간접 체험 중인 것 같아요. 배달부 분들의 좀 위상이 좀 더 올라가지 않았나. 진짜 극한 그럴 수도 있잖아. 그치? 아무튼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코지마가 미래를 내다본 거 아니야? 아. 봐봐, 사람들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외출 자제하는 편이고. 응? 비슷하잖아. 데스 스트랜딩 세상도 막 그 뭐지? 무슨 비였지 그게? 근데 그것 때문에 이제 못 나오고. 배달에 의해서 이제 살아간 그런 세계관이잖아. 아 근데 나 전에도 했던 얘긴데, 그 데스 스트랜딩에서 나 그 빌런 세력들이 되게 웃겼던 것 같아. 그 배달 중독자들 있잖아요. 배달 남의 거 막 뺏어서 대신 막 배달하는 애들. 어 진짜 나와. 아우 매콤해. 이제 다 넣어도 되겠다. 다 씹어넣자 이제. 야 근데 국물 진짜 많이 준다 여기. 와 이거 나중에 이트에서 밥 말아 먹으라고. 그런 거 아니야? 아 근데 이 스테인리스 그릇의 단점이 하나 있다. 이거 전자레인지에 못 돌리잖아. 그치? 그게 단점이라면 단점이네. 덜어서 데워야겠다 나중에 데울 때. 아 탕수육도 나중에 이트하려고. 아 근데 아 이거 먹어야겠다 또 하나. 이게 지금 이게 이렇게 약간 살짝 열려있거든? 한번 찍어서 먹어보자. 따뜻할 때 몇 점 먹어야지 또 이거. 어 여기 탕수육도 괜찮다. 여기 단무지 줬어요. 뭐 양파는 안 왔는데 이 정도면 돼. 여기 탕수육 괜찮은 게 또 그 보통 이제 탕수육 시키면은 이제 탕수육 잘 못하는 집은 약간 그래. 탕수육을 먹으면은 되게 약간 그 스티로폼 씹는 것 같이. 물론 이제 스티로폼 맛이라는 게 아니라 약간 기분이 그렇다는 거야. 뭔가 되게 공허한 맛인데 식감도 그렇고. 탕수육 잘하는 집은 그 특징이 있어. 딱 이제 씹었을 때 뭔가 그 야무진 그 식감과 그 고기의 느낌이 있어. 그게 이제 탕수육 잘하는 집이야. 여기는 잘하는 쪽에 가까워. 오 나쁘지 않아. 아이
이거 하나 더 끊어 먹자. 그게 아마 내 생각에는 그 밀가루나 아마 그런 고기를 이제 좋은 걸 쓰냐 안 쓰냐에 따라서 아마 다를 거야. 그게 잘은 모르겠지만. 맛있네. 고기도 볼륨이 있어. 공허하지 않아. 그리고 아까 잘못 시킨 데 있잖아. 거기도 한번 궁금하긴 해. 나중에 기회가 되면 거기서도 한번 고기 짬뽕 한번 시켜 볼까? 약간 그런 생각. 확실하진 않지만 맛이 궁금해. 맛이 궁금해. 어, 블랙리스트 올라왔냐? 어? 아니 그냥 주인분이 프로그램을 잘 몰랐을 뿐이야. 진짜 맛있을 수도 있어. 거기 가격 가게 그렇잖아. 나중에 한번 생각나면. 허비 왜? 응? 뭐가 궁금해? 아, 근데 이 집은 진짜 괜찮다. 나중에 또 시켜도 되겠어. 짬뽕이요? 지금 제철인 게는 이제 암꽃게가 제철이라고 하죠. 숫꽃게 말고 암꽃게가 맛있다는 철이라고 합니다. 야, 며칠 있으면 그것도 나온다며? 응? 바이오 하자드. 응? 또 그 다음 주에는 서브너티카 빌로우 제로 나오고. 아, 이번 달에 게임 많이 나오네. 응? 풍년이구만. 서브너티카 차기작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뭐 DLC 스탠드 얼론인데 차기작이라고 봐도 돼.
그런 거지. 1.5 같은 느낌이지. 아우 너무 매워. 야, 이 맵기가 어느 정도냐면 불닭 정도는 아닌데 신라면이랑 불닭 사이. 아 근데 매운맛이 올라와 확실히. 근데 저도 너무 고급 짬뽕은 안 좋아해요. 그게 뭔 소리냐면 이 해산물도 너무 많이 들어가면은 오히려 부담스러워 입에. 난 약간 그런 타입이야. 제가 예전에 이제 해물잡탕을 몇 번 먹어본 적이 있는데 이제 나름 이제 호화스럽게 넣는다고 5만 가지 해물을 다 넣는데 청장 먹어보니까 좀 부담스러운 거야. 약간 느끼하달까? 느끼하다기보다는 좀 뭔가 너무 맛이 과한 느낌. 그래서 맛이 과하다. 그래서 나는 한 중간 정도가 좋은 것 같아. 깔끔하게 먹는 거. 맛이 너무 과하면 안 돼. 차돌짬뽕도 약간 비슷한 맥락이야. 저는 그냥 개운한 느낌을 좋아해서 짬뽕 먹을 때는 항상 개운하게 깔끔하게 먹는 거. 거진 다 먹었네요. 이 롤크리트 놈들 내가 뭘 하든 간에 보약 타령하는 거 보면 진짜 소름이 돋는다. 어? 내 또 티모 골라줘? 어? 내 초가스한테 내 어제 티모로 털리고 내가 그냥 아니 나는 초가스 Q를 피하려고 했는데 아 씨발 안 피해지는 거야. 존나 진짜 무슨 초가스 뱃속에서만 있었어 게임 내내 그냥. 아니 난 내가 일부러 던진 게 아니라니까. 나 진짜 존나 억울해 진짜 진짜. 나 진짜 너무 좀 억울했어 진짜. 아니 계속 뱃속에 있는데 어떻게. 아, 어우 맛있어. 아, 근데 이 국물은 좀 짜다. 나한테는 좀 짜. 짠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안 짤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따뜻할 때는 별로 짠 거 못 느껴요. 이제 식으면서 이제 좀 짜지는 거지. 근데 적당해. 나쁘지 않아. 아, 잠깐만. 탕수육. 탕수육도 한 두세 절미 먹자. 그래 맞아. 원래 탕수육은 좀 살짝 짜야지 이게 따뜻할 때 이제 싱겁지 않게 느껴지거든.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이 많이 짜져가지고 그 정도는 돼야지 또 팔리거든. 아, 그러니까 이게 국물 음식이 뜨거울 때랑 식었을 때랑 그 짠 느낌이 천지 차이잖아. 그치? 그걸 다 감안한 거지 어떻게 보면. 커비 왜? 커비 또 오늘 가식 두 번이나 주고 그랬는데? 커비! 나만 먹기 좀 그렇다. 나만 맛있는 거 먹기 좀 그렇다. 아이고. 거비야, 거기 올라가 있으면 줄게. 그쪽으로 가. 카메라 얼굴 비비지 말고. 아, 저기 앉아 있어. 에, 내려가 내려가. 여기. 어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흘리지 말고. 아이고 흘렸다. 이따 치워야지. 맛있냐? 응? 기다려봐. 말아 올린다. 끝에서부터 이렇게 말아 올려야 돼. 그래야지 깔끔하게 다 나와. 이렇게 말아서. 이쪽으로. 여기다.
그냥 무호흡으로 먹네 그냥. 이제 없어. 이제 없어. 이렇게 다 좋습니다. 아, 잠깐 좀 닦자. 야, 바닥에 흘린 거를, 응? 이, 나가. 아, 아까 치루 먹다 바닥에 좀 흘린 거를 얘가 핥아먹었어. 자, 아무튼 커비도 맛있는 거 줬으니까 나도 탕수육 좀. 안 돼, 지금 배가 불러서 한 몇 개만 먹어보자고. 아, 근데 배부르다. 이제 그만 먹자. 요건 나중에 이틀을 하겠습니다. 좀 치워볼게요. 자, 이번에 먹을 것은 바로 이 멘붕어 싸만코 되겠습니다. 뭐 광고는 아니고요. 그냥 궁금해서 전에 사놓은 건데 한번 이게 뭐 매운 아이스크림이래. 도대체 뭔 맛인지 궁금해서 한번 먹어보도록. 와, 김도승. 와, 아, 이거 완전 겜자스 아니냐? 겜자스? 응? 그 물이야, 컵이야, 그거 내 거야. 아, 네, 세경님 29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게 뭐라고 써 있냐면은 불닭 소스를 먹은 매운 아이스크림. 화장실 가면 붉은 눈가 나오는 거죠. 불닭 소스가 들어있는 붕어 싸만코래요. 대체 왜 아이스크림에 불닭 소스가 들어있는지 간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네, 공이가 내관을 칠 때님 14개 구독 고마워요. 저거 졸라 맛없음. 뭐? 아, 네, 그게 바로 나님 34개 구독 감사합니다. 아, 네, 상하상님 신규 구독 감사합니다. 아, 물결표 상품. 아, 네, 주씨 섹시님 8개 구독 고마워요. 어, 매운데 하와와 동년배 친구들이랑 홈파티 중인 것이에요. 짬뽕에 연태고량주 땡기네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술. 여기 이렇게 불닭 빨갛게 지금 보이지? 고양이 간식 불닭 소스가 들어있어. 심장에 안 좋대. 너무 자주 안 줘요 컵이. 그치? 더 진지한 표정. 맛없나 보다 키키.
어, 매운데? 나 오늘 예약되기로 코로나 백신 맞고 왔어. 다 했어요? 퇴근이 하고 싶어요. 내가 어떤 느낌인지 설명을 해줄게. 케이크에다가 고추장을 척 하고 발라놓은 느낌이야. 상 K 아이스크림에 뇌가 흔들흔들 WWW. 약간 그런 느낌이랑 비슷해. 일단 두 번 먹진 않을 것 같아. 대체 왜 이런 제품이 나왔는지 잘 모르겠지만. 택스학원 두 달 다녔는데 1점 올랐어. 막대가리겠습니다. 아, 힘내세요. 파이팅. 비닐을 먹지 마. 먹는 거 아니야. 형, 세프 산업 국내 동향 및 정책 자료 찾아보고 있는데 머리 터질 것 같아. 아, 힘내십시오. 파이팅. 아, 근데 드럽게 맛없어요, 진짜. 형! 그거 먹고 더러운 편한 맛. 내가 이거 왜 샀지? 하고 있을게. 나 이거 왜 샀지, 진짜? 나 그거 한 입 먹고 버렸는데 다 녹은 후에 개미도 안 주워가더라. 초코라면 먹고 그거 먹으면 환상의 조합인 거지. 아, 근데 진짜 비추해 이거. 아마 곧 사라질 메뉴가 아닐까. 아마 이미 안 팔고 있을 것 같은데.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은근히 괴식인 공산품이 많단 말이지. 아니, 이게 불닭이 흥행을 했잖아, 옛날에. 몇 년 전에. 그때 이제 약간 불닭의 광기가 있었어. 뭐 불닭이면 뭐든지 나왔다고. 뭐 불닭 치아까지 나오는 마당에. 근데 아마 이게 그 광기에 편승해서 나온 제품 중에 하나일 텐데 이건 좀 선을 넘었다. 이건 좀 선을 넘지 않았나. 아, 커비야, 싫으면 싫다고 말을 해. 어? 아, 진짜. 야, 위험하니까 먹지 말라고. 형 쓰레기 먹지 말라고 커비가 막아주는 거잖아. 키키키키. 아, 근데 진짜 이건 실패작이야. 요즘 대기업 식품 개발팀은 참 물결표 편하겠어. 불닭이나 민트 초코만 띄었네. 그게 이제 작년 한 재작년까지 그랬어요. 이 불닭이 오렌지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뭔가 치즈 불닭, 뭐 불닭, 뭐 불닭, 무슨 불닭, 무슨 불닭 해가지고 진짜 많이 나왔어. 근데 그게 면뿐만이 아니라 막 별 희한한 것도 다 나왔다는 거지. 형이 생선 맛없게 뭐 먹는 불닭, 거 보고 연어 땡겨서 뭐 연어랑 불닭... 육회 반반 시켜서 책임져. 아유, 감사합니다. 아지님, 고마워요. 형, 그거 올해 설에 나온 신제품이야. 광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만해, 이제. 그만하라고. 올해 2077년에는 유전자 조작 기술을 통해 불닭을 출시했습니다. 근데 매운 아이스크림이 별로일 건 사기 전부터 알지 않을까? 그냥 뭐 이벤트성 제품인 것 같아요.
불닭 아쉬크림 vs 파마첵스. 아, 감사합니다. 아키키의 불닭 햇반 출시하러 간다. 딱대라 김조. 야, 아까 짬뽕을 먹고 나서 애초에 저걸 만들었을 때도 흥행 노리고 만든 제품은 아닐 것 같단 말이니까 천국과 지옥을 오가는 느낌이야. 거비. 형 말아, 아이스크림이 나아 불닭 아이스크림이 나아. 네? 말하는 못 먹어봤는데? 형 오늘 무한열차 보고 와서 역시 극장 사운드는 웅장하더라. 아, 오셨구나. 커피 발톱 깎자. 일로와. 형님 양이는 밥 먹이고 놀아줘야 꿀잠잔데요. 안 놀아주면 계속 우다닥거림. 발톱 깎아. 이쪽부터. 뭐야, 김도형의 발작 버튼을 누르고 싶으면 초콜릿 라면 출시라고 해야지. 안 돼. 지금은 안 돼? 따줄게. 발톱을 좀 깎을 때가 됐어. 이미 김도의 실버 수문장 방송으로 단련된 우리에게 저 정도 맵기쯤이야. 네, 커비 등글깨님 감사합니다. 우리 집 강아지는 발톱 깎기 가지고 오면 들고 도망치던데 커비는 얌전하네. 아, 커비는 이제 발톱 깎아주는 그 타임이 있어요. 그때 깎아주면 얌전히 깎아. 흑당마라가 가고 이제 로제가 와서 좀 있으면 과자나 아슈크림에도 그러니까 로제 부을 때. 불닭, 흑당, 마라, 로제 다음은 뭘까? 어? 계속 뭔가 대세가 있어. 뭔가 이상한 게. 불법 진료하는 이상한 약국 데려갔는데 민초? 가면서 계속 혈액형 성격 얘기했어요. 요즘은 대기업에서 벌칙기 임용 음식. 야, 요즘은 혈액형도 아니야. 요즘은 그게 대세야. 그 뭐지? 뭐야, 무슨 MMTB 뭐 그 있잖아. 성격 그거. 그냥 민트맛 불닭 MBTI 맞아. 그 MBTI들 막 카페도 다 따로 있다며. 어? 성격별로 다 카페 다 있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개꿀. 둘을 섞어 보자. 에서 나온 거 아니야? 아, 요즘 또 딴 거야? 뭐 또 나왔어? 아, 네, 기스타님 감사합니다. 혹시 커비 추루도 단백질인가요? 추루에도 단백질이 어느 정도 들어 있겠죠, 당연히. 추루의 성분을 생각하면. 불닭 로제 크림 민트 초코 캐러멜 흑당 라면. 아, 하지 마, 진짜 하지 마. 하지 마. 민초 불닭 괜찮아 맛있지. 민초 치킨과 불닭 아이스 월급 루팡 같은 놈들. 아, 이제 정신이 좀 든다. 그래도 먹으니까.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고 오리지널 맛. 가격 2배 출시. 오리지널 맛은 또 뭐야? 오리지널. 옛날에 아이스 치킨이라는 게 나온 적 있지. 올해 2077년에는 흑당 마라로 제 볶음 불닭을 출시했습니다. 협찬 김도. 민초가 왜? 수십 년간 먹어온 검증된 식재료인데 국밥에도 넣어 먹게 해주나? 고백 하나 하자면 저 어제 민초 아이스크림 하나 먹었어요. 형은 그거 확인 안 해도 괜찮아. 그 슈퍼콘이었나? 형은 딱 INFP야. 내가 알아. 그 콘에 이렇게 민트 초코 있는 거. 근데 그 정도는 그냥 먹을만 하던데? 슈퍼소니언? 괴식열전이야. 너무 다들 이지한데 라벤더 맛 라면. 아니, 근데 내가 뭐 일부러 막 민초 너무 좋아 뭐 이건 아니고 그냥 가끔 먹으면은 괜찮은데. 아니, 그 정도지. 나쁘지 않아 그냥. 오리지널 맛 아이스크림은 괜찮아. 해서 포장지만 바꾼 옛날 버전 가격 2배 출시. 자, 잠깐 장실 좀 다녀올게요.
그러니까 이 민초 너무 싫어하는 것도 좀 이상한 것 같아. 난 민초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막 민초를 막 근본 없이 막 섞는 거는 별로 안 좋아해. 그냥 아이스크림 정도가 좋은 것 같아.